그럼 반갑습니다. 조선남자 대길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무슨 기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여기는 젊음의 기운이 넘쳐나는 명륜동에 위치한 어느 대학가인데요. 근데 학생들 사이에 이 입소문이 나 있는 수제버거 집이 있다고 해요. 소스부터 패티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드는 집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버거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한번 확인하러 가봅시다. 갑시다. 야, 여러분, 방금 이 수제버거집에 입성을 했는데 확실히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그런지 인테리어도 굉장히 힙하고 무슨 햄버거 장난감 같은 것도 보이네요. 아, 근데 메뉴판을 보니까 아, 이쪽 버거 종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사장님에게 추천을 받아봐야겠어요. 사장님? 아니, 버거가 종류가 거의 1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중에 좀 뭐 잘 나가는 메뉴가 뭐가 있나요? 저희는 우선 베이직 버거랑 페페로니 버거, 칠리 치즈 버거 이렇게 세 개가 가장 메인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야, 그러면 그 세 가지 일단 줘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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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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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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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 버거,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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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 버거. 차르르르 양념고기 아삭아삭 야채 듬뿍 고소한 치즈 얹어 맛있는 햄버거. 야, 이거 역시 수제 버거라서 그런지 이 햄버거 만드는 냄새가 너무 좋네요. 이 온 매장에 다 퍼지고 있는데 아, 마침 수제 버거가 나왔습니다. 이야, 와, 엄청 예쁘다. 야, 사장님, 수제 버거 엄청 예쁘네요. 야, 근데 이 패티를 직접 또 다 만드신다고요? 네, 저희가 매일 아침에 이제 고기를 직접 손질하고 민지기로 민지 작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좀 신선해서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확실히 미리 이렇게 갈아서 만들어 놓은 패티보다 매일매일 만드는 패티라 가지고 더 그쵸, 프레시한 네. 맛을 느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야, 사장님, 혹시 근데 이거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재료를 한 입에 드시는 게 제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뭔가요? 이게 이제 칠리치즈 버거입니다. 근데 얘는 한 번에 들고 먹을 수 없는 편이죠. 얘는 이제 썰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제가 수제 버거를 많이 안 먹어봐서 좀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맛있게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이게 칠리 치즈 버거라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햄버거랑 다르게 막 치즈랑 이런 패티랑 소스들이 흘러 내려와 있어요. 이건 이렇게 칼로 잘라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잘라야 돼, 이걸? 단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짜잔! 햄버거를 반으로 갈랐는데 그 매콤한 칠리 소스의 향이 확 올라오네요. 요거 바로 한번 맛봅시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야...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이 재료를 한 입에 넣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맛보는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야, 치즈가 막 쭉쭉 늘어난다, 쭉쭉 늘어나. 잘 먹겠습니다. 굉장히 이국적인 향이 많이 나는 수제버거예요. 그리고 치즈 소스가 살짝 매콤한데 그 매콤함을 치즈가 한번 입안에서 감싸줘요. 그래서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그런 햄버거 같아요. 사실 근데 이 소스가 향이 굉장히 독특한데 혹시 직접 만드세요? 네, 저희가 이제 매장에서 8시간 정도 끓여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소스 하나 만드는데 8시간이나 걸려요. 이야, 그 이유가 있나요? 우선 본연 이제 재료들의 본연의 맛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오래 끓이고 있습니다. 야, 어쩐지 뭔가 그 소스에 진국의 느낌이 났어요, 진짜. 아, 선생님 너무 맛있는 음식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 집의 오리지널 탁 버거를 한번 먹어봅시다. 일단 항상 햄버거는 먹기 전에 단면부터 보여드릴게요. 짜잔. 야, 버거가 안에 속이 꽉 찼어. 이게 보통 우리 막 프랜차이저 같은 버거집 가면은 빵만 크고 안에 사실 패티 같은 게 좀 적게 들어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수제 버거라서 그런지 속이 꽉 차 있네요. 꽉 차 있어. I make a brand new start of it in all New York. If I can make it there, I'd make it anywhere. It's up to you. 아까 전에 그 칠리 소스가 곁들여진 버거가 남미였다면 얘는 미국 뉴욕의 느낌이 납니다.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다른 맛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채소라든지 이런 고기들이 진짜 신선하네요. 확실히 사장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그 재료를 준비하는 정성이 이 버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 맛있다 이거. 이 집의 대표 메뉴인 이 오리지널 버거를 먹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 집만 있는 특별한 버거인 페퍼로니 버거를 한번 먹어봅시다. 이게 햄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햄 향이. 이것도 바로 한 입 먹어볼게요. 오. 햄버거에 이 짭짤한 햄이 콕콕 박혀 있어가지고 이거는 햄버거와 피자를 좀 합쳐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네요. 야, 이거 매력 있다. 한 입만 좀 더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짭짜름하다고 했잖아요. 안에 있는 토마토랑 또 같이 먹으니까 그 짠맛이 중화되면서 더 맛있네. 햄버거 맛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명륜동 대학가 근처에 있는 수제버거 집을 한번 찾아와 봤는데 우리 햄버거 하면 패스트푸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정성이 가득 들어간 수제버거를 먹으니까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지네요. 아까 사장님께서도 소스 하나 끓이는데 8시간 걸린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햄버거는 더 이상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슬로우푸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고 건강한 햄버거 잘 먹었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맛집들 정말 많이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맛집으로 가자!